this person. He said, "What do you think of this?" And I said, 이거는 주님의 승천의 연합으로 보입니다. I see this as the unity of ascension of Jesus. You must not look down on me. 내가 전기 목사님한테 성경 때문에 내가 여섯 불을 불려갔어요. Because we Hallelujah. For the Bible, I was called to Pastor David Church six times. And because he's the master of all spiritual realms, he already noticed me.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것은 승천의 연합인데. This is a unity of ascension. 그게 왜 승천의 연합으로 보이냐? What do you see this as unity of ascension? And I told him that.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500명을 모아놓고 하늘나라로 마지막 승천을 하시면서 heaven, 이게 여기에 주님 모습이 놀라는 거야.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예수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That it says,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막 제도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구약 성막잘 보란 말이요. 잘 보라고. 정기 목사님이 기절 초풍한 내용이야. Look at this carefully. Pastor David Chu was so surprised by this.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 있다면 성막. That there is a tabernacle. 성막 있어 없어요? Is there a tabernacle or not? 성막도 표현 보여줘봐. 성막. Let us look at the diagram of the tabernacle. 보란 말이야. 자, 성막 두 개를 보란 말이야. 따라한다. 밖간마당, 헌마당, 따라서 번제단, 다시 물두멍.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요.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요. 이 두 가지가 거쳐야 성소의 문이 열려요. 들어가면 다시 떡상, 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 분향단까지 세 개를 통과하면 마지막 문이 열려요. 뭐냐? 지성소의 문이 열려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법궤가 딱 생겨요. 법궤가. 아멘. 다시 주먹 쳐. 다 옆에. 너 오늘 참 잘한다. 승천의 연합을 잘 들어야 돼. Because you must properly listen to the unity of ascension. Do you believe in this?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막 바깥에서 the high priest at the outer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려왔어. 몰려오는 것을 갖고 제사장들이 접수를 받아요. 너는 왜 왔냐? Why are you here? 나는요 애를 못 낳아서 왔어요. I cannot bear a child. That's why I come to visit. 한나처럼요 결혼한 지 10년 돼도 애가 안 나와요. Just I cannot. Even 그래. though I am married for 10 years, I cannot have a child. 너는 왜 왔냐? Why are you here? 우리는요 농사를 짓는데요 시간이 되기 전에 과일이 다 떨어져 없어 흉년이 들어요. 그래. We're growing a crop, but there's a famine. 애 새끼 하나 안 날라 그런데 낳았더니 개 새끼 같이 말을 안 들어요. Why are you here? My children are very troublesome. 인생의 무거운 모든 애환을 제사장들이 다 접수를 받아요. Burdens of your life. The high priest would take these registrations. 이해했어요? Amen. 접수를 받아서 이제 첫 번째 커튼을 열어요. They would open up the first curtain. 세마포 시장을 딱 열고 이제 제사장이 바깥에 10만 명이 모인 사람을 대표하여 제사장이 무거운 짐을 다 접수받아서 세마포에 시장을 딱 제끼고 들어간다 이래요. 들어가면 그때부터 바깥에 10만 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세마포 천이 딱 가려버리는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3년 반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다.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여기까지 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때 제자들 500명 모아놓고 하늘을 승천할 때에 구름이 어떻게 됐다고? 구름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모든 문제를 다 접수받아서 지성 성소에 처음에 들어갈 때 세마포 휘장이 닦이는 것 같이 그 구름이 바로 세마포 휘장과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인님 목사님한테 설명을 했더니 이제 초풍을 나요. 아멘.